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기. 솔직히 속으로 삐질지는 모르겠어요. 잘못 그리면 기분 나쁘죠.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카소입니다. 오늘은 과연 누구를 그릴지 따라오시죠. 여기 대한성공회의소 회장님이 계신데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처음 만나면 실례가 되는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림 그리려면 다리를 좀 꼬아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아, 꼬시죠. 감사합니다. 네. 같이 꼬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제 캐리커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기. 솔직히 속으로 삐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그래도. 삐지지 않기. 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딱 처음 뵀는데 상당히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항상 이렇게 약간 웃는 상인가요, 얼굴이? 유명한 하카소를 만나고 나서.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이게 항상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예. 모자가 두 개라서 좀 바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조금 대화를 나눠봤는데 다른 세계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동네 형같이 편하게 해주시네요. 아,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수염 조금만 찍겠습니다. 눈썹 부분 마무리 그림이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기. 요 카메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비슷한가요? 아, 너무 미남이라서 힘들었어요. 네. 아이, 잘 그렸네. 아니,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네, 아니 전혀 안 와요. 아, 예. 아니 진짜 입술이 너무 매력 포인트라 가지고. 네. 예. 잘 생기셨어요. 원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안 나오는데.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여기 회장님에게 온 메시지가 있는데. 네. 그 약간 쓴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속하세요. 기분 나빠하지 않기로. 네, 어차피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다. 네. 고생하는 사람 따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배송 업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다치긴 하시거든요. 보장 같은 이런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겠죠.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건 강가에서는 안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신뢰할 만한 기업이 몇이나 되겠냐.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제발이지 말들만 하지 말고 실천들을 해주면 좋겠네요. 개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와 기업에서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기업의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프랜차이즈를 감행해서 10년 정도 또 운영을 했어요. 처음에 감행할 때는 우리 같이 잘 돼서 부자 됩시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테리어 뭐 바꿔라, 뭐 추가해야 된다. 처음과 끝이 같은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가슴에 와 닿기도 하고 찔리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도 앞으로 사회에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네. 네, 약속. 그럼 카메라 보고 지금까지 하카소 한 번만 해주세요. 아, 같이 하려. 아니요, 최태원이었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하카소 최태원이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업 국민소통 프로젝트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대한상공회의소.